오늘 소개할 유물은 다리미입니다. 상설 이관에 전시된 다리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정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다리미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생활 속에서 사용해왔던 생활사 자료입니다. 가장 오래된 다리미는 백제시대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청동 다리미입니다. 다리미의 기능과 용도는 근대에 오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요. 다만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재질과 형태는 약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다리미의 전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다리미의 둘레가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되었습니다. 다리미를 사용할 때 숯불의 온도가 높으면 무명이나 두꺼운 옷감을, 온도가 낮으면 명주나 모시를 다렸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통기가 잘 되도록 하고 숯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방사형의 무늬를 양각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다림질을 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한 사람은 옷감을 맞잡아 올리고 한 사람은 다리로 옷감을 누르면서 손을 움직여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 다리미가 전시되기 전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표면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부식화합물과 여러 이물질로 덮여 있었고요. 손잡이는 헐거워서 곧 빠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보존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물의 상태를 조사한 후에 표면에 있는 이물질과 녹 같은 것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약품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잡이가 헐거웠기 때문에 손잡이를 고정해 줄 수 있는 나무 조각을 손잡이 안쪽에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고 그 후에 이렇게 상설 전시관에 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전시에 지금 소개해드린 다림질을 하고 있는 여인의 풍속화와 전이 있는 다리미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